안녕하세요. 요 서프스케이트와 함께하는 왕초보 서프스케이트 따라잡기 송대장입니다. 자, 이번 주에는 세 번째 시간 풋브레이크, 저번 시간에 주행하는 거에 대해서 푸쉬오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풋브레이크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풋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쓰는 동작입니다. 주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속도를 줄여서 쓰는 방법입니다. 제일 기초적인 베이직 풋브레이크 동작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쓰는 거는 벌써 쓰는 동작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. 어떻게 썼죠? 푸시오프 하다가 뒷발 내려서 이렇게 쓰는 동작을 하셨죠. 배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발 내리는 동작을 배우신 거잖아요. 그런데 이 동작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동작으로 문제가 있고 위험한 경우가 있죠. 그때 어느 때일까요? 그래서 이 풋브레이크를 따로 배우는 건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푸시오프를 천천히 하고 가다가 내릴 때는 뒷발 내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지만 빠른 속도로 푸시오프를 빠른 속도로 하시다가 뒷발 내리면 내리자마자 몸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서 넘어지고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. 이때 빠른 속도일 때 속도를 줄여주는 풋브레이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뒷발로 속도를 조정하는 겁니다. 뒷발의 발바닥. 자, 바로 이 동작이 풋브레이크 동작입니다. 그럼 풋브레이크 동작 차근차근 한번 디테일하게 깨알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자세는 항상 앞발부터 보드 위에 올라간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는 앞무릎 역시 구부리는 겁니다. 체중은 앞무릎에 싣고 살짝 무릎 위에 손을 두셔서 무릎을 체중을 싣고 딱 무게중심을 고정시켜 주시면서 연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상태에서 푸시업을 하고 밀고 뒷발 그대로 발바닥을 끌면서 간다. 체중을 앞발, 앞무릎에 싣고 발로 보드를 한 발로 보드 중심을 잡고 손으로 짚고 천천히 밀고 푸시오프하고 뒷발을 그대로 발바닥. 자, 이 동작입니다. 자, 먼저 이것부터 연습하시는데 여기서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체중은 앞발에 다 주시고 손으로 무릎을 고정하시고 발로 보드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 발 위치가 이렇게 삐딱하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죠? 서프 스케이트는 트럭이 많이 휘기 때문에 이렇게 네. 잘못 무게중심이 삐딱하게 되면 이렇게 부상을 당하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중앙에 무게중심을 주셔서 힘을 완전히 싣더라도 보드가 이렇게 휘거나 넘어지지 않게 뭐 주의하셔야 되고요. 첫 번째 딜 주의하셔야 되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주고 푸시홀 오프를 하고 난 다음에 뒷발로 닿을 때도 역시 뒷발에 힘이 가 있는 게 아니고 무게중심 앞발에 있는 겁니다. 뒷발은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. 체중은 다 앞에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중을 뒷발에 실어주면 끌고 가지를 않고 바로 딱 서버리게 됩니다. 제가 그러면 푸시오프 하다가 뒷발에 힘을 주는 동작, 잘못된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밀고 가다가 이렇게 바로 딱 서버리죠. 이렇게 되면 지금 속도가 천천히 쓰지만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뒷발을 딱 체중을 실어버리면 발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튕겨갈 수 있으니까 뭐다? 포인트는 뭐다? 체중을 다 앞발, 앞무릎에 체중을 실어주고 뒷발은 닿고 그냥 스쳐서 지나간다. 천천히. 자,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동작 이제 정확한 푸시오프 동작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 자, 방금 배운 동작은 앞팔, 앞무릎에 힘을 고정시키는 동작, 체중을 실어주는 동작에 대해서 익숙한 동작이었고요. 이게 익숙해지면 이번에는
푸시업을 하고 뒷발을 보드 위에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앞무릎을 구부리고 체중을 앞발에 주고 보드 중심 잡고 뒷발 내려서 정확한 풋브레이크 동작을 연습하시면 됩니다.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푸시업을 하고 체중을 앞에 주고 뒷발을 올렸죠. 다시 주인으로 가다가 쓸 때는 어떻게 한다?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체중을 다시 앞에 주고 앞발로 보드 중심 잡고 뒷발 내려서 뒷발 발바닥으로 하는 건데 뒷발 바닥의 전체가 아니고 처음에는 뒤꿈치부터 이렇게 정중앙까지 닿는다 생각하고 쭉 주행하시면 됩니다. 이때 주행하실 때 아까와 동일하게 무게중심은 앞무릎에 체중이 다 앞무릎에 실려서 뒷발 발바닥은 이게 끌고 가게 우리가 비행기가 랜딩을 할 때 바퀴가 천천히 스무스하게 다니면서 랜딩을 하죠. 그런 느낌처럼 뒷발의 중심이 뒷발을 내리는 순간 체중이 뒷발에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딱 서버리게 되죠. 이렇게 되면 잘못된 동작이고 뒷발이 체중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 체중은 뭐다? 앞발이 끝까지 가고 뒷발은 그냥 쓸면서 쭉 주행을 하다가 슬라이딩을 하다가 천천히 서주는 동작이 바로 풋브레이크 동작입니다. 자, 이상으로써 서프스케이트 랜드 서핑 완기초 세 번째 동작 풋브레이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 자, 처음에 정확하게 자세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법 그리고 푸시오프를 해서 여러분들이 서프스케이트와 좀 친해지시고 그 다음에 풋브레이크 그래서 쓰는 동작까지 하면 그 다음 동작인 속도를 내면서 가는 펌핑 제일 기본적인 베이직 펌핑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서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요 서프스케이트와 함께하는 송대장이었습니다.